경제신문 챙겨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연 우리 시장은 언제쯤 안녕하게 될까요? 네. 가장 시장에 타격을 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먹고 살 길도 끊긴 조업협력사. 지금 항공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 산업적으로 코로나19의 타격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역대급 슈퍼 부양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일과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다음 내용 좀 정리해볼게요. 미국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막판 의회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기업 구제에만 집중돼 있다고 하면서 상원 통과 실패가 됐거든요. 여기에는 개인 현금 지급하는 내용이 있고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실업보험 강화 등의 골자가 돼 있는 지원책이고요. 연준은 최대 4조 달러 유동성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에 포인트 맞추고 계십니까? 네, 이로 인해서 미국의 선물이 강하게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에서 보면은 개인 현금 지급 상당히 중요하죠. 기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한테 현금을 지급을 하면 바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 지원도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최대 뭐 2조 달러 이상 이렇게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그 민주당 공화당의 이견에 의해서 좀 일정이 좀 지연이 됐다. 그럼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글로벌 각 국가나 중앙은행이나 모든 그 또 단체들이 또 이렇게 적극적인 부양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시는 바처럼 막바지 진통이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 이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통화 수합에 의해서 어떤 그 원달러 환율은 조금 진정세를 보였죠. 보였는데 다시 또 미국에서 지표가 또 좋지 않게 예상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 불안 이런 거죠. 고용 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번 주부터 해서 경제 지표가 시장을 조금 타격을 줄 수 있는 분위기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관련된 기사가 나오니까 또 선물이 빠지니까 더 많이 이렇게 변동성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얼마큼 더 빠질지는 감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코스피가 PBR 개념으로 0.64 뭐 그 이하로도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좀 뭐 패닉의 단계는 조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의 어떤 그 조치를 한번 글로벌 국가들의 조치를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미 의회의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부양책이 타결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과연 실질적인 경기에 이 타격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부터는 그런 거죠. 전염병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그에 따라서 각종 그 부양책이 나오지만 이번 주부터는 지표죠. 경제 지표죠. 특히 이제 그 PMI 제조업 지표들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그로 인해서 시장의 충격은 있다, 변동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어떤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건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목들의 저점이 지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변동성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 좀 다양하게 이런 과정들이 좀 지나가면은 조금 진정세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의 경제 전문가 4분의 3이 이미 미국도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뭐 고용 지표 발표라든가 PMI 지수 전반적으로 많은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저희도 흐름들 놓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뭐 패닉 어느 정도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은 패닉을 보이고 있고 시장은 급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 그냥 반짝 사는 것이 아니라 이달 들어서 꾸준히 매수에 들어갔던 종목들 무엇인가 봤더니 넷마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 쌈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이렇게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HLB, 헬릭스미스도 꾸준히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보였던 종목이라서 이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넷마블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뭐 최근에 그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오고 전염병에 의해서 주목이 받고 있는 쪽이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된 진단 키트라든가 뭐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치료제 관련 그 종목들의 어떤 성과가 명확하게 나왔다라고 좀 말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바이오 주들의 선별적인 움직임이 이제 연초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올해 바이오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바이오 시밀러, 예. 바이오 시밀러,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면역 항암 치료제 특히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서 새롭게 나온 게 지금 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어쨌건 이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기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임상 이상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유효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된다. 그중에서 옥석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자인지 예. 아니면 트레이더인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투자자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예. 주가의 차트적인 부분이라든가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예. 본질적인 가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 가치적인 측면에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트레이딩 개념, 트레이더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주목이 되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진정 여러분들이 그 투자자의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관련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 주목을 하셔야 되고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지금은 관망이죠. 지켜봤다가 조금 수급적인 요소 더 보시고 차트적인 요소 더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Still Alive라는 신작이 나왔죠. 이런 부분이 예. 상당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넷마블 좀 그 게임주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예, 그 중국 쪽이 조금 좀 상황이 좀 풀리게 되면은 게임주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씩 사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카지노 갈 필요가 없다. 왜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널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더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네. 분들은 어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는 장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본질적인 가치, 내재적인 기업의 그 가치를 주목을 한다면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관련 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거든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산업이 시장을 이끌 것인가를 고민해봤을 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제약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전자 말고요. 네, 이 의견은 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공감을 하죠. 아무래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부분에 참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노령인구의 증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 산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게임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오 주식이라든가 예.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로 움직이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더 관점에서 항상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장세에서는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는 요즘인데요. 그 이후에는 엔터 3사를 담아야 된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어디가 좋을까라는 고민인데 코로나19 사태 마무리된 이후에는 엔터 사업이 빛을 볼 것이다 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순매도를 우리 시장에 일관된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 하락 속에서도 SM은 한 60억 원 가까이 그리고 JYP 엔터는 40억 원, YG 엔터는 아이고 잘못 나왔네요. 3억 원 가량 매수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은 이 엔터 3사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엔터 3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기 전에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되고 과거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기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BTS 관련된 관련된 그 기업이 또 상장을 한다고 하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SM이라든가 JYP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게임주, 엔터테인먼트, 엔터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일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시장 관점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다가 수급적인 요소가 더 강화가 되고 주가가 좀 올라와주는 경향이 보인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고 시장이 안정됐을 때 볼만한 네. 기업으로 엔터주 탑픽 하나만 딱 꼽는다면? 저는 뭐 예전부터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좋지 않겠나 제일 이렇게 조금 샀는데요 외국인들이 같은 기간에 이거는 이제 경향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YG 엔터를 탑픽으로 올려 놓으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이 시각 무슨 종목을 사고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순매수 종목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삼성 SDI, SK 하이닉스, 삼바 이름을 올리고 있고 카카오 넷마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봤던 네. 기업들 많이 사고 있네요. 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에이스테크, 펄어비스, 세경 하이테크, HFR, 젠백스 네. 예, 이 기업들도 저희가 많이 봤던 거예요. 펄어비스 빼고요. 네, 네.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는 게 대단히 좀 중요한데요. 예. 이 코스피 순매수 쪽에서는 삼성 SDI,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광고 매출이 준다고 합니다. 카카오. 그래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넷마블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소수다 이런 개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그 중국 시장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진정세가 조금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빨리 올라갈 종목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SK하이닉스 여전히 주목을 하셔야 되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주목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그만큼 가격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삼성 SDI 무선 이어폰에 대한 코인셀에 대한 어떤 진출 이런 부분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 SDI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보다 이제는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변동 없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D램 가격이 고정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도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에스테크 조금 기다렸다가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니고. 예. 예.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HFR 이렇게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폴더블폰 관련이죠. 저는 HFR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5G. 이 5G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HFR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미국의 장비 공급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기간을 좀 땡겨서 4개월 정도 땡겨가지고 빨리 좀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니 주가 많이 빠졌지만은 주목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한 줄 코멘트로 듣겠습니다. 네. 다음 확인을 해보실까요? 네, 종목만 볼게요. 유가증권 시장은 DB손해보험이 의외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SO1, 코스닥 쪽에서 동진 세미캠 모바일 결제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눈에 띕니다.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기관 순매수에서는 카카오 주목이 되고요. 코스닥 예. 쪽에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차가 저는 주목이 됩니다.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국 사이버 결제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좋습니다. 예.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